제23계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경기 이스라우단이 강지수 초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선착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 선수가 입단 이래 처음으로 결승 번기 승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결승 내용 자체도 아주 좋았고요. 네. 네, 아주 쾌조의 컨디션? 네, 그럴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사실 시합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뭐 되게 기우였어요. 네. 내용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결승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우단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그 상대가 가려지는 날입니다. 먼저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할인배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요.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네, 생각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 우승상금은 1,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16명의 선수들이 본선을 펼쳤는데요. 먼저 이스라우단은 김다영, 강지수 선수를 꺾으면서 결승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 사실상 뭐 약간 결승전 같은 네. 그런 4강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유진 선수는 조승아, 최정 선수는 김미리 선수를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기대되는 대결이기는 한데요. 두 선수 이 상대 전적에서 최정 구단이 12-2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지지난 경기였죠. 지지난 대회에서 오유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을 당시에 준결승에서 바로 최정 구단을 꺾었습니다. 네. 뭐 12승 2패면은 사실 승률이 압도적인 차이인데 그래도 국수전에서는 한 번 만나서 오유진 선수가 1승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국수전에서만큼 오유진 선수 잘 두고 있고 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결도 뭐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최근에 또 랭킹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가 되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1기, 22기 우승자들의 대결입니다. 최정 9단, 오유진 6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3기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오유진 6단과 최정 9단의 대결인데요. 저 오유진 6단입니다. 올해 천태산 농상은행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죠. 어제 또 아주 늦게까지 대국을 네.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고요. 화면에 비춰졌을 때 최정 구단도 하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정 구단이 올해 5000원배 준우승. 사실 개인전에서의 우승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트레이드마크죠. 대국전에 늘 눈 감고 명상하는 듯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기대되는 대결. 오유진 6단과 최정 9단의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돌갈이기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네, 오유진 선수의 100번이 됐고요. 자, 지금 이제 두 선수 생각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입니다. 약간 준속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네. 네, 호흡을 그대로 둘 것 같습니다.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일단 초반 포석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정 선수는 사실 이 흙을 잡거나 했을 때 양회목 두는 포석을 많이 뒀어요. 뭐 오유진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둔 적이 있고 굉장히 독창적인 포석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오늘 흙을 잡아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아무래도 4강전이다 보니 가장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고 또 아마도 연구를 많이 했던 이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네. 자 이제 걸쳐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약간 바람개비 모양처럼 이렇게 걸쳐가는 형태도 뭐 어제도 사실 이런 바둑이 있었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다 걸치고 보는 이런 포석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유행 포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유진 6단, 최정 9단 두 선수 모두 올해 개인전에서는 무관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그 세계대회 여자 개인전 대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의 위지잉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김채영 선수가 바로 이제 여기 좀 오늘 대국하고 있는 최정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네,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12대 2. 최정 선수 기준으로 12대 2. 약 승률이 86%예요. 오유진 선수에게 14% 정도니까 굉장히 희박합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하지만 이 여류국수전에서는 재작년에 한 번만 승리를 거뒀고 그 당시에도 100을 잡았어요. 예. 제가 그때 그 4강전 기보를 보니까 뭐 140수만에 바둑이 끝이 났는데요. 반면국이었었어요. 네, 최정 선수가 거의 힘 한 번 못 쓰고 그 바둑은 졌어요. 자, 그렇게 진 대국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니까 요 제한 시간 1시간 기전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이제 이긴 적이 있는 거죠. 두 선수 패턴을 보니까 그 뭐 중간에 3연승 그리고 한 번 지고 다시 또 최정 선수가 7연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국은 거의 1년 만에 대결이기도 하고요. 네.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안 만났어요. 그렇죠. 마지막 대결이 이제 중국 을조리그에서 한번 만나서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 이제 이게 뭐 최정 선수보다는 오늘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좀 장기전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전이라는 게 뭐냐면 초반 포석을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포석에 좀 바둑이 잘게 쪼개지면서 뭔가 그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집바둑이 되거나 네. 좀 복잡하지 않은 그런 식의 바둑이 흘러가면 무난하게 좀 흘러가면 오유진 선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전투하면 최정 구단이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오유진 육단의 전투력이 좀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뭐 유일한 홍일점이거든요. 그 남자 아주 신의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내용 또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대국은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최정 선수와의 대결을 보면은 랭킹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아무래도 조금 전력상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오유진 선수가 그 제가 보기엔 그 전력 약간 그 최정 선수와의 차이를 많이 좁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뭐 이미 랭킹도 전체 기사 100위권 안으로 들어서기도 했고 그렇죠. 이번 달에도 10계단이나 상승을 했어요. 네. 자, 반면에 이제 최정 선수는 사실 뭐 여성 기사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제 그냥 여성 기사가 아니라 그냥 그 정상에서 약간 못 미치는 이제 지금 잘 나가는 뭐 신예급 정도의 성적인데 랭킹이 사실 36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49위 정도로 좀 떨어졌죠. 아마 다음 달 되면은 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삼성화재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9월 4일, 5일 날 양일간 펼쳐진 대결에서 중국의 스웨, 예, 그리고 타오신란 두 명의 선수를 연파하고 지금 뭐 16강에 진출했는데 네. 이 뭐 타오신란도 잘 나가는 선수지만 그 스웨가 누굽니까, 사실? 세계대회 타이틀을 따냈던 그렇죠. 기사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 중국 랭킹 1위를 차지했던 정말 초일류 기사인데 그 기사를 이기고 16강을 진출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정 선수는 그 어떤 기사, 남자 기사를 통틀어서 두어도 누구나 이제 최정 선수랑 두면은 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랭킹도 그렇고요. 아마 이 오늘의 대국을 많은 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주변 동료들도 관심 있게 보는 한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초반이 좌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형태로 오유진 선수가 끌고 갔어요. 네, 저 형태가 이제 지금 이쪽 형태를 좀 보시면은 네. 이 호구 치는 수는 이제 역시 알파고가 유행시킨 정석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중앙으로 호구 치는 수가 예전에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죠. 보통은 이제 호구를 많이 쳤는데 지금은 호구를 이렇게 친 다음에 처음에는 패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냥 이었죠. 네. 입고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손을 뺐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간혹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간혹 나오는데 아무래도 최정 선수가 뭐 평소에 좀 연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자 다시 한번 좌상을 붙여봤어요. 네, 만약에 여기도 호구를 치면은 또 두어 갈 가능성도 있어요. 요게 자체로만 보면은 약간 흙이 집으로 손해인데, 백이 여기가 호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흙이 이거 단수 칠 때가 기분이 좋습니다. 따내는 게또 선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번에는 똑같이 만들지는 네, 않네요. 좀 비틀어 가네요. 아, 여기서 일단 기세는 나가는 건데요. 나가고 이 형태를 두는 건데 네. 그냥 이어갑니다. 중앙으로 이어가는 것도 많이 나오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요즘에 이렇게 그냥 날일자로 두는 형태를 많이 두기도 하는데, 네. 그건 이제 보통 이쪽에 백이 있을 때 많이 두고요. 모양을 키워간다는 건가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실전에 늘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흙은 뭐 밀어가고 그냥 좀 평범한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기 사이의 대결은 그 중반전에 네. 평범한 진행이 아니군요. 네, 평범한 진행이 아닌데.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죠.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 최정 선수를 여자 기사들이 거의 뭐 힘들어 하는 것도 이유도 나올 것 같고, 또 이렇게 왜이 랭킹이 이렇게 높고 그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냐 하면은, 최정 선수는 보면은 이 감각이나요. 특히 뭐 저번에 저희가 4강전, 8강전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앙 바둑을 굉장히 잘 둬요. 네. 최영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예전에부터 좀 중앙 바둑을 많이 둬서 그런지 좀 네. 중앙 바둑이 좀 편하다.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좀 최영 선수의 다른 점이에요. 이런 어깨짚음 점도 그렇고. 중앙 바둑을 운영한다는 거는 뭐 귀와 변도 내다보고는 있지만 시야를 더 넓혀서 한 군데를 내다보는 게 앞서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확실히 그 전체 바둑을 보는 그 눈이, 그래서 뭐 그냥 이런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기사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초일류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가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수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최정 구단의 바둑을 보면 그런 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일단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감각이죠, 감각.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이두 기사의 이제 대국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수없이 두 기사가 많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50전, 뭐 100전도 넘어설 것 같은데, 이두 기사를 보면서 마치 그 조서 대결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예.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 정말 많이 만났잖아요. 거의 400판 가까이 두었는데, 이 대국 성적을 보면은 조은영 구단 기준으로 한 3승 1패 정도로 승률이 앞섰는데, 중요 고비고비마다 또 서봉수 구단이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왜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국을 보면 이렇게 막 중반전에 이렇게 좀 뭔가 빨리 승부가 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조은영 구단이 이깁니다. 그런데 좀 바둑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후반전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로 바둑이 짜이면 서봉수 구단이 결코 밀리지 않아요. 후반으로 가면요. 그 이기고 질때 패턴이 정말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굉장히 유명한 그뭐 일인데, 그 도전기에서 서봉수 구단이 흉내바둑을 들고 나와서 한 거의 백수 가까이를 따라뒀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흉내바둑을 두니까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중반전에 거의 승부를 보는 바둑이 되는데, 그래서 흉내바둑을 3번을 두어가지고 그 도전 5번기를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조은영 구단이 포석 중반이 워낙 세니까 차라리 한번 흉내바둑을 둬서 좀그 판을 좁혀보자. 정말 유명한 그 일화인데, 좀그 오유진 육단도 초중반만 잘 버텨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후반엔 워낙 잘 두는 기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중반에 무난하게 두질 않아요. 최정은 구단이 문제는 이렇게 난해한 수를 들고 나오는데, 자, 이 수는 사실
최근에 가끔 나오죠. 역계진 선수가 이런 형태에서 보통은 여기를 밀어가는 수를 많이 두는데 여기를 두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백이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밀어주면은 한 칸을 그냥 띌 수도 있고요. 그냥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를 활용이라고 보고 다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쪽으로 밀어가면은 역시 이렇게 밀어가면 그냥 역시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데 툭 하면 그때는 돈을 벌릴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밀지를 않는군요. 네, 미는 것, 밀 여기를 만약에 백이 밀었을 때 이쪽을 민다고 하면 흑이 백이 이쪽을 젖혀서 가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악수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흑이 어깨를 짚어놓은 게 아마 지금 형태에서 밀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백이 지금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네. 일단 흑이 이쪽을 두질 않았으니까 기세상으로는 뭔가 반격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흑이 만약에 밀고 나오면 그때 뭔가 자연스럽게 한 칸을 떼어나와서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은 뭐 백도 둘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흑이 이 형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치받고 한 칸을 띄어가는 수요. 차단이 어렵겠어요. 네, 그냥 여기서 차단을 하는 거는 역시 이쪽 끊었을 때 여기가 처리가 안 되죠. 뭐 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잡히면은 실리로도 크고, 문제는 이한 점이 지금 축이, 네, 축이 안 되죠. 네, 이 네. 축이 된다면 백이 둘수 있을 것 같은데 축이 또 되질 않아요, 지금은. 예, 흑돌 때문에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백이 좌상을 빠져두는 수로 밀고 난 다음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이라도 밀면 네,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이준 선수가 그냥 넣은 거는 뭐냐면 네. 흑돌이 보통 이런 데 있을 때에는 미는 수를 두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걸 밀어두는 교환은 좀 악수죠. 예, 여기에 네. 지금 돌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환을 해주긴 백 입장에서 좀 싫죠. 그래서 고민이 좀더 길어지는 거고요. 이 감각이 좋은 기사들은 참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무슨 숙제를 하나 던져줘요, 상대방한테. 그냥 이렇게 하나 딱 뭐, 굉장히 처음 보는 수 같은 걸 하나 딱 던져놓고 두어도,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네.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감각이 좋은 기사들은 그걸 쉽게 정답을 찾아갑니다. 어려워하지를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최정 선수가 이런 거를 즐겨 두는 거예요. 네. 본인도 연구를 다 하고 두는 수가 아니고 그냥 즉석에서 그냥 떠오르는 수를 두는데 그 떠오르는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이게 또 바둑 기술적으로 득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시간 차에 벌려놨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오진 선수도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 여류국수전 같은 경우에는 제한시간이 1시간, 그리고 또 초읽기가 1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타기전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어요. 자, 지금 뭐또 다른 수를 예상해보자면 어깨를 짚었을 때 그냥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면 흑도 이제 날일자로 받는 형태가 될 거고. 뭐 그때 뭐 이쪽을 밀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손을 뺄 수도 있죠. 네. 이렇게만 교환을 해두고 상대가 장고하는 사이에 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최정 9단의 모습도 보이고요. 요즘에 그 송혜령 선수가 그 광고를 찍었잖아요. 얼마 아, 전에. 바둑계 비타민 아, 예, 송혜령 프로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바둑TV에서도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안마 의자잖아요. 예. 네. 최정 선수를 보면 안마 의자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좀 어깨나 목이나 이런 데가 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 보면, 대국할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뭐, 이미 연단이 치르는 대국 판수만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사실 바둑 기사들이 약간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항상 앉아서 뭐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호리를 꼿꼿이 펴고 뭐 둬야 돼서
대부분 뭐 허리, 목, 뭐 어깨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 대국 많이 해서 손목 안 좋은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장고한 이후에 오희진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 밀었어요. 네, 역시 가장 쉬운 길을 선택을 하네요. 자, 여기서는 흙이 일단 젖혀가게 되면 일단 뭔가 늘고 싶진 않죠. 젖혀가고 싶고요. 흙이 역시 끊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 뭐 이런 쉽게 예상을 해보면 여기서 막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건 뭐 흙이 잡을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또는 이렇게 두고 젖히고서 끊을 때 그냥 이렇게 두 번 밀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늘어서 여기가 아무래도 흙이 좀 벽이 있으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늘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젖히고 싶고 이렇게 되면 훨씬 확실히 득이거든요, 흙이. 뭔가 기세상으로는 젖혀서 흙이 끊을 때 백도, 아니, 흙 입장에서도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아까 형태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는 거는 잡고도 좀 백한테 활용을 많이 당하니까 밑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서 뭐 이렇게 되면 좀 백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네. 네 이러고 이제는 이곳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멀리 협공을 하겠죠. 그냥 늘어서 받아주기에는 그 자체로 손해를 입게 되는 건가요? 손해라기보다는 네. 이게 좀 늘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요런 게 이제 그 인간과 그 알파고 아니 인공지능의 좀 차이인데 이제 흔히 말해 기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수치로 뭔가 이렇게 딱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세에 눌린 듯한 느낌이 들죠. 그냥 느는 거면 이제 당한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방송 해설할 때도 저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기세로 이건 젖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양의 그 바둑 이제 뭔가 보급을 하러 간 기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서양의 그 아마추어 분들한테 그 기세라는 얘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기세가 네. 뭐냐 도대체. 이게 근데 그 서양에서는 그런 말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세 표현이. 굉장히 힘들었다. 저희끼리는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지더라도 네, 기세로 뭐 일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합리적으로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 기사분들이 힘드시겠어요. 네. 네, 경험에서 좀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10년, 뭐 20년 이상 뭐 바둑을 도우면서 그냥 직관이죠, 직관. 그냥 느끼는 건데. 가끔 이제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두지? 하는데 또 나중에 그렇게 두고 이겨가니까, 놀랍기도 한데 약간은 좀 인간미는 떨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두는데 이겨가지? 막 이럴 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기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딱 그 계산해서 이기는 확률로 쪽으로만 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이런 거는 젖히는 거는 일단 가장 먼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싸움은 흙이 충분히 싸울 만하거든요. 백이 이제 한 칸을 뛰게 되면 같이 뛰어나가더라도 여기 일단 막히는 게 굉장히 흙이 통렬하고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어딘가 받으면 흙이 이쪽을 먼저 어딘가를 둘 수 있으면은 싸움 이쪽 싸움도 흙이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뒀을 때 뭐 여기는 그냥 단수 쳐버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러곤 어디 대충 이 정도 벌린다고 봤을 때 이런 진행을 되면 이제 바둑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그 두정 거북등방 때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생각보다 여기가 그렇게 큰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백이 일단 실리로 이쪽에서 먼저 이득을 본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글쎄 뭐 흑도 이 진행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정리되는 게좀 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중앙은 백쪽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한수한수 진행에 있어서 앞서둔 기착점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운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어깨짚은 수.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한칸 뛰는 거는 여기도 두면 또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이거는 좀 네. 이상할 것 같고요. 근데 둔다면 이제 젖히거나 또는 느는 건데요. 는다면은 백이 나를 잘 한번 더갈 가능성이 있어요. 더 가면 역시 다음에 뭐 어디 손을 빼는 거는 역시 이 자리가 또 아프죠. 맞으면 역시 여기도 받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뭐 다음에 미는까지 선수가 되고. 그리고 백이 역시 뭐 어딘가를 협공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네. 그이 형태랑 비교했을 때 아까 거북등 형태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낫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흑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거북등을 따내는 형태가 좀더 낫죠. 사실 앞서 그 느는 진행을 질문을 드렸을 때 중앙을 좀덜 당하고 싶어서 젖히는 것보다는 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했던 건데요. 이건 역시 아프게 당하네요. 이제 지금 최정 선수가 좀 장고가 길어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흑이 백한테 타협을 안 주려면 이렇게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좀 싸움이 좀 다른 게 백이 여기를 막은 다음에 이제 결국 뭐 움직여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형태는 좀 다른 게 이걸 막는 게 백이 선수예요. 아, 그냥 늡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귀 이쪽 백이 이제 손을 빼도 그만이죠. 살아있는 형태라서 여기를 막히는 거는 좀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은 흑이 좀 힘들고요. 실전이 기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조금 의외입니다. 거기를 넣는 거는. 여전히 중앙을 활용당하는 형태라면 지금 이 형태보다는 거북등 빵 따냄을 예상을 해보고 싶었고. 그게 아닌 거라면 나를 자를 둘때 여길 둘 때요.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받는다면은 뭔가 아까보다 못하고, 그 거북등 따내는 것보다 못하고요. 네. 그렇다면 흑이 여기서 안 받는다면 이런 걸 막아버리는 건데, 뭐 이건 백이 하나 정도 받아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러고 뭐 어느 정도 손을 빼나요? 뭐 이런 정도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네. 물론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뭐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바둑은 좀 백이 좀 두터워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흑이 발이 빠르긴 한데 근데 최정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은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은 이 교환도 흑 입장에서 별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뭐 손을 뺀다면 이 정도인데 막아두는 게 득이 없는 네 건가요? 교환이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중앙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라면은 네 그냥 노타임으로 날을자를 둘것 같은데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는 이 인공지능을 같이 옆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궁금할 때한 번씩 클릭을 해보는데 네. 방금 이 밀었을 때 우리 인공지능도 AI도 느는 수를 제일감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날일자를 제일감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선수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최선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것까지는 없는데 승률이 일단은 높은 그렇습니다. 네. 자리. 확실한 거는 네. 네. 인공지능 AI와 지금 최정 선수와 우준 선수의 감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중요치가 않다는 거군요. 참 믿을 수 없네. 이런 자리에서도 저는 당연히 이제 여기가 너무 일감인 것 네. 같은데 AI는 지금 첫 제일감 일단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두고 자변이 네, 이러고 아니에요. 한 칸을 띄고 지금 AI 창고도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 제가 지금 보면서도 이게 맞는지 믿기지가 않는데 이렇게 둔 다음에 예, 이런 식의 진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게 네. 여기를 만약에 두면요. 되게 이거 이쪽을 걸칠 것 같지가 않아요. 걸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무조건 갈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최정 선수 담수를 보면 될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에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구단의 선택이 힘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이현우 해설위원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두 기사가 워낙 요즘에 뭐 공부 많이 하는 기사고 요즘에는 이 모든 기사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창고도도 거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날일자까지는 거의 뭐 아마 수순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보험 아닌 보험을 들어 놓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최정 구단이 돌아왔고요. 자, 노타임으로 둔다면은 이 날일자를 둘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지금 생각을 좀 하네요. 바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하림배 프로 여자국수전 준결승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정 구단의 다음 수가 궁금한데요. 과연 어디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23기 하림배 프로 여자국수전 오유진 6단과 최정 구단의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결승에는 이스라 5단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선택을 했어요. 네. 최정 구단이 이현욱 해설위원에게 힘이 되어주는군요. 저를 살려주네요. 네. 날일자를 두었고요. 이건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만약에 제가 도장에서 네.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한테 배우는 제자가 여기 날일자를 갔으면 아마 무지하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넌 감각이 그게 뭐냐 하면서, 여기는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지라고 얘기를 많이 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오진 선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참 이런 게그 AI의 등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프로들이 생각하는 감각에서도 많이 좀 변화가 생겼어요. 네. 예전에 아마 여기 날일자는 아마 다 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실전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를 어차피 오유진 선수는 뭐이 형태 정도 집, 뭐 나중에 뭐이 정도 뛰어들면 여기 정도 집이라고 봤을 때는 이 날일자가 뭐 얼마나 대단한 수냐. 어차피 100이 날일자를 가도 날일자 받으면 그 형태만 봤을 때큰 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100은 일단 선수를 잡은 게 중요하니까. 좌하 귀쪽과 그 날일자의 형태가 잘 어울리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정말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이런 거는 일단 그 당장은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진행을 봐야 돼요. 그래서 후에 진행을 봤을 때에 이 날일자의 선택이 과연 올바랐느냐. 예, 그런 걸볼수 있겠죠. 자, 백은 우상 하나 걸쳐두고 우화 쪽을 한번더 물어봅니다. 네. 판을 좀 잘게 잘게 쪼개려는 의미고요. 뭐 최정 선수는 아마 여기서는 이제 협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역시 이 바둑에서도 이쪽은 서로 간에 좀 뭐랄까요? 발전성이 별로 없어요. 네. 예, 흑이 가거나 백이 가거나.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도 이쪽 그 좌변과
이 우변이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흑이 이쪽이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협공을 가서 뭔가 이쪽에서 뭔가 전투를 만들려고 하겠죠. 협공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고려해 볼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세 가지, 네 가지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두 칸이랑 제가 보기엔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제일 유력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바짝 가는 거죠. 바짝 여길 가거나, 또는 또 뭐, 한칸 예, 그렇죠. 밑에도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수들은 문제가 백이 뛰어나간 다음에, 백이 이제 여기 뛰어나가고 흑이 받을 때, 여기가 이제 뛰어들었을 때 처리가 흑도 쉽지가 않아요, 모양이. 네. 그래서 눈목자였던 네, 거군요. 그래서 뭔가 두 칸보다는 그래도 하나 좀 위로 가는 게 일단 제일감은 여기입니다. 눈목자. 자, 뭐 두기사가 사실 뭐 프로필이 나오면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걸어온 길이 굉장히 비슷해요. 나이도 2년 차이 나고요. 입단도 2년 차이 나고 그리고 이제 최정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오희준 선수가 계속 이제 바짝 쫓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네. 그리고 역시 2017년 작년에 두 선수가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최정 9단, 오유진 6단. 여기에 김채용 프로도 또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또한 명. 가장 또 떠오르는 기사라고 한다면 중국의 아, 위징이에요. 그렇죠. 네. 중국의 위징과 한국의 최정 선수가 사실은 이제 세계 여자 그 봐도 퀸의 자리를 놓고 많이 싸웠었는데 초반에는 사실 최정 선수가 많이 거의 이기질 못했어요. 천적 관계였다가 다시 좀 추격을 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위징 선수에게 좀 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상대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재밌는 거는 또 오유진 선수는 위징 선수에게 강해요. 네. 네.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는 굉장히 약한데 위징 선수에게는 아주 잘 두고 있고 그리고 또, 또한 명의 기사가 중국의 누이나웨이 구단이 있는데 누이나웨이 구단에게는 최정 선수는 거의 지질 않아요. 굉장히 강한 편인데 또 오유진 선수는 올해만 세 번을 만나서 루이나이 선수에게 세 번을 다 졌어요. 4파전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 서로 간에 이게 좀 물고 물리는 네, 그런 재밌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루이 구단, 박지은, 조혜영 구단 이세 명이 포함해서 그 셋도 서로 물고 물리는 상대 전적을 그렇죠.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누이나이 구단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한 그렇습니다. 20년간을 지금 계속해서 정상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이제 단체전 같은 경우가 이제 한중 단체전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 한국에서는 저쪽에서 위징 선수가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오유진 선수를 갖다 붙입니다. 네. 예, 이게 지금 다 알려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최정 선수를 잡기 위해 위징 선수가 나오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계 여자 무대가 더 재밌기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올해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던 김채용 선수까지 뭐 한국에서는 거의 트로이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징 선수까지 요네 명의 선수가 지금 가장 뭐 앞서 있다 강한 여성 기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정 9단은 이번에도 한 칸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뛰어들면 아주 네. 재밌는 형태가 나와요. 이게, 들어오라는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징검다리 형태인 것 같이, 좀 무슨 띄엄띄엄 이렇게 서로 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퐁당퐁당이네요. 퐁당퐁당이 더 맞겠네요.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한쪽을 붙이게 됩니다. 흑이 붙여서 백이 그러면 반대쪽을 한 칸을 뛰어나가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잡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뭐 이것도 지금 우진 선수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백이 들어갈 때 흑도 어느 쪽을 제압할지 좀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흑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뛰어들면은. 지금 뭐 양쪽이 좀 비슷한 형태라서. 일단 일감으로는 우하 쪽 제압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여기를 제압하고 뭔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흑 입장에서는 이 날일자가 딱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쪽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 형태에서 아예 그냥 손을 빼고 뭐 밑으로 한 칸을 뛰는 수 같은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날일자 두게 되면 그냥 손을 빼고 이쪽을 제압하는 식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재밌는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바둑은 이건 참 많이 그 책이나 그런 데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둑은 결국은 미리 두어져 있는 이 기착점들이 좋은 수가 되면은 이기는 거고요. 이 수들을 좀뭐 별개 없게 상대방을 좀안 좋게 만들면 또 그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기착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한번 두어진 돌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둑 같은 경우는 흑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이 자꾸 오는 거는 흑 입장에서 뭐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와야 오는 거는 좋은 작전이 아니죠. 반대로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백이 삼삼을 뛰어 들어가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지금은요. 싱거울까요? 예, 싱겁다기보다는 네. 이 형태는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정석이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정석인데 이게 바둑이 정석대로만 두면 될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면은 또 날일자 오면은 백이 이쪽으로 완전히 편중됐죠, 모양이. 그리고 흑은 반면에 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마주 보면서 호응하는 아주 좋은 형태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최정 선수가 좋아하는 아주 중앙 작전이 그냥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백이 가장 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바둑은 결국은 정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석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변 배석에 맞게 좀 골라야 할 텐데, 일단 오늘 바둑에 있어서 연욱 해설위원이 오유진 선수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을 것이고, 최정 구단은 어지러운 바둑을 만들고 싶어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이 우변 가운데 퐁당 들어갔을 때, 흑도 바로 싸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니까 붙이는 이런 아, 여기요. 이런 정석 뒤에서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 양쪽에 돌이 없거나 할 때는 뭔가 모양이 그렇죠. 이 화점에 돌들이 없을 때는 게 많이 두는데 네. 지금 변에서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진짜 발상의 전환입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뭐 어딘가를 젖히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 백도 어딘가 넘어가겠죠? 넘어가고 차단하는 형태. 아예 뭐 생각할 수 없는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백이 어딘가를 뛰어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정도만 정리하고 손을 뺄수 있죠. 뭐또 연결 치거나 하는 형태가 되는데 백이 좀 쉽게 살아가죠. 이쪽을 흑이 붙여주게 되면은 흑이 또 선수를 백이 또 선수를 잡는 형태가 네, 돼가지고 이중왕은 별게 없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흑이 아마 이렇게 두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신선한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수는. 일단은 들어갔고요. 이게 사람은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라고도 하는데 미리 이렇게 돌들이 화점에 돌들이 있는 형태에서는 이런 붙이는 순간 아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다르죠. 인공지능은 아주 유연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아무것도 입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좀 인간하고 좀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점이. 혹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인공지능 변화 안 나왔나요? 지금 붙여가는 수를 역시 두었는데, 뭐, 최정 선수는 그냥 일감대로 둔것 같고요. 인공지능은요, 재밌는 게, 이 붙인 수로 이쪽을 붙이라고, 참고들을 처음에 보여줬어요. 일감으로. 우상이 더 중요하다는 네, 건가요? 그래서 한 칸을 띄고, 뭐, 이쪽을 받고, 네. 예, 그냥 무난한 형태. 지금은 그냥 서로 간의 방향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잡는 형태하고, 한쪽을 제압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아예 반대가 됐죠. 이제는 이쪽을 받으면 네. 여기를 제압하는 형태. 그리고 흑이 이렇게 받으면 완전히 그 서로 간에 거꾸로 위치만 바뀐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최정 선수가
평범하게 받을지. 역시 이 선에 붙이는 수는 보여주지는 않았군요.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예. 한 10년 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신선했습니다. 예. 글쎄요, 왜 우상을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걸까요? 아마도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에 좀 다르게 받는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칸을 띄어서 백으로 하여금 이 날 일자를 강요한 후에 뭐 이쪽을 같이 한 칸을 띄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교환해놓고 제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흑이 선수 잡을 때 이렇게 많이 두고 이쪽은 흑이 둬도 집이 안 되고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백이 만약에 큰 집이 나는 게 아니냐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여기는 너무 넓기 때문에 집이 되긴 좀 힘들거든요. 그냥 받아주네요. 그런데 받는 것도 남다르네요. 네, 역시 날일자 있는 걸 좀 의식한 수인데 오늘 일단 그 역시 그 좀 약간 열거든요. 이쪽에 이제 뭐 이런 게 백이 움직이는 맛이 좀 남아 있는데 네. 뭐 당장은 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 천천히 이어서 일단 뭐 그냥 생각나는 건 이런 창구도거든요. 아주 복잡하죠. 그리고 백은 아직 살아있지 못합니다. 네, 여기 나중에 흙이 이제 뭐 이거 붙이게 되면 이제 패가 나는 곳이죠. 백이 늘고 이거는 받으면 네. 뒤로 맞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 3급 정도 되는 볼 수 있는 사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백이 뭐 그런 거 두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잡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의 다음 수를 보면 아마 이 두 칸 둔 수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우화 제압한다는 게 아닌 걸까요? 아니 뭐 여기 둘 수도 있고요. 아마도 이 날일자 같은 걸 두게 되면 백이 이런 데에 두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 날일자 가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두 칸으로 돼 있으면 백도 이교환을 하긴 좀 아깝거든요. 여기가 형태가 두 칸이기 때문에 날일자를 좀 실전에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최정 선수는 여기를 교환을 이렇게 강요를 한 후에 네. 아마 지금은 이제 이쪽을 제압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붙이고 젖히는 뒷맛이 사라진 건가요? 지금은 뭐 맛은 없죠. 예. 이거는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젠 좀 달라서 여기가 하나 붙여져 있는 돌이 있어서 이렇게 2단을 더 치게 되면은 별거 없죠. 백이 물론 뭐 이렇게 둬서 뭐 반은 살아가는데 사실 네. 이건 큰 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어차피 여기를 뭐 집으로 지을 생각은 없어요. 예, 그냥 한 칸이라도 더 나가서 두려고 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선수 잡고 이제 이쪽을 제압하려고 생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변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텐데 몇 가지 볼 수 있을까요? 한 ABC 세 가지만 집어주세요.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ABC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생각나는 거 일단 이쪽에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으로 해야죠. 네. 자, 우하 쪽에 뭐 이 정도인가요 여기? 네. 한 발 더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면 뭔가 반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는 여기 삭감하는 방법. 네, 여기도 생각나고 지금 삼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뭐 무난하게 그냥 벌리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로 해보죠. 예, 이런 정도가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네. 좌변 B 자리 같은 경우는 하나 교환을 해줄 수만 있다면 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뭐냐면 최정 선수의 이제 거센 반발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거 여길 받아줄 일은 없어요, 흑이. 무조건 반발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 두 칸을 뛴다거나 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모자를 씌운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반발을 할 거예요. 요걸 이
당연히 이제 예상을 하고 둬야 되는 수고요. 각오를 해야 되죠. 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평화로운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면, 네, 네. 이수를 안둘 거예요. 안 두고 뭔가 이쪽을 그냥 벌린다거나. 네. 아까 보여드린 건 이제 이수였는데, 이게 받아주면 이제 이 정도로 지켜주는 그런 수인데, 왜한발더못 들어가는 거였나요? 여기요. 여기는 근데 지금 흑이 이쪽으로 두어서 일단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걱정이 되죠. 아니면 살기 힘드니까 또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흑이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한발더 들어간 게 백이 과연 득인가? 그러니까 여기를 왔을 때 순환 얘기를 해보자면 이 흑이 네. 입구 짧으니까 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 거는 이제 안 둬야죠, 원래는. 그냥 가야죠. 다음에 이제 한칸 뛰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그렇군요. 악수가 되니까 이게 한칸더 들어가는 게꼭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길 뒀을 때 느는 수밖에 없다면은 이제 득이 네. 없다는 거고요. 귀로는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하기는. 근데 이제 백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이런데 오는 것까진 좋은데, 이렇게 백이 두게 되면 흑이 이제 이쪽을 두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쪽을 눌러가는 자세가, 백이 이걸 받아주기도 사실 계속 흑이 밀어서, 이쪽이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죠. 흑에게 또 다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네. 되는 거네요. 백 입장에서는 여기 또는 이제 중앙을 뭐 이런 데한 칸을 뛴다거나 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를 두면 흑이 거의 뭐 무조건 손을 뺄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너무 좋죠. 네. 백이 다음에 여기 뛰어드는 게 뭔가 강력한 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뭐 그렇게 좋은 수가 별로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센 강도의 침투가 없는 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뛰어들 수는 있는데, 서로 같이 가르고 나오면은 특별히 백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선택은 상변 다가서는 수였습니다. 네, 세 가지나 찝었는데, 네, 맞추기는커녕 보기에도, 네, 정답, 저희 그 제시한 그 네. 보기에도 없는 수가 뒀어요. 그래도 C 방향에 가장 가깝네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침입이 있는데도 상변을 다가섰다는 것은 받아주면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오진 선수는 이그 흙의 우상 쪽에 그흙세 점의 형태를 네. 좀더 괴롭히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열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흙에게 좀 받는 수가, 흙 입장에서 이쪽을 받는 수가 뭔가 별로 좋은 수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마땅해서. 왜냐면 흙이 이제 이렇게 받기도 삼삼이 비어 있으니까 뭔가 민망하죠.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이렇게 당할 거면은 이게 형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막자니 이쪽이 너무 허해요. 뒷문이. 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는 정도인 것 같아요. 백도. 네. 그래서 뭐 백이 이쪽을 날일자로 오면 이런 건좀 당해주는 형태로 갈것 같고, 아니면 아예 손을 뺍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이 별로 되지 않는 형태니까 그냥 뭐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역시 이쪽이 좋으니까요. 여기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요 정도까지 가는 자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수는 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요 베개 형태를 보시면 이 형태가 나중에 흙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끊는 맛이 좀 있어요. 네. 끊어서 백이 만약에 일루 단수를 치면은 이쪽을 단수 쳐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끼운다거나 해서 수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쪽이 지금 안 된다면 끊었을 때 이제 보통 일루 느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러면 이제 이쪽을 늘어서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이 나오는 정석 그 책에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빵 따냄을 서로 하고 백이 지키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집으로는 백이 이렇게 크게 손해 본건 없지만 흙이 이제 이쪽이 굉장히 두터워지기 때문에 뭐 이쪽에 흙이 벌렸을 때큰 집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흙이 노려볼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여기까지 바짝 와 있는 형태에서는 흙은 이제 이런 걸 지금 건드리긴 좀 힘들죠. 왜냐면 이세 점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건드리는 건좀 힘들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맛도 좀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공격하는 수가. 네, 상변을 두어 가기는 했지만 네. 외변도 보강이 되는. 그 다음 흙의 공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자, 흙이 지금 뭐가 여기 바뀌는 싫은 형태인데 그렇다고 손을 빼서 막상 둔다면 이쪽 언저리 같은데 여기를 벌리 두는 정도인데 백이 삼삼을 파서 이런 형태는 이제 입구자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집어서 연결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집도 굉장히 크지만 네.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흙 다섯 점이 이제 완전히 곤마가 됐죠. 공격 대상이 되니까 뭔가 좀 기분 나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렇다고 흙이 여기로 왔을 때 반발을 하는 것은 백이 뭐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건 진짜 그 흙이 껍데기만 남는 그런 형태죠.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냥 막는 거 두네요. 차분히 받아줬어요. 요 막는 수가 이제 좀제 다음에 흑에게 좀 즐거움이 있는 게 물론 여기 뭐 끊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제 나중에 흑에게 끼워 있는 수가 기분이 좋은 수가 있어요. 백이 밑으로 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끊는 게 선수라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뭐 흙이 이렇게 잡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흙이 둘 수가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흙이 두텁습니다. 이 뒷맛 보여주기 전에 붙이는 자리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뒤쪽을 붙여 들어간다면 차단을 할수 있을 것 여기요. 같아서요. 네, 일단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젖혀도 같이 젖히면, 이렇게요. 네. 이거는 일루 단수 쳐서 그러니까 흙이 이쪽으로 끊어주면은 이어서 이건 백이 되는데 지금은 위쪽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은 백이 별게 없죠. 이거는 뭐이 정도인 거는 집을 깬 것도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 형태는 이제 흙이 항상 끼우면은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보면은 이제 이쪽을 뭐 끊을 수는 없는 형태죠. 나중에 뭐 백이 날일자 또는 뭐이 정도?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집을 좀 깨는 수. 아니, 이거는 지금 당장 둘 수도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차단은 어렵고 깨는 네. 정도밖에는 없는 거군요. 제가 보면 약간 두 선수 모두 이쪽에 두는 거를 서로에게 좀그 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건가요? 왜냐면은 이제 백이 이쪽을 두자니 흙이 이렇게 오는 순간 이런 데 오는 게좀 굉장히 딱그 제격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흙이 그냥 여길 두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좋아 보이기는 한데요. 네. 두 선수가 사실 여자 랭킹 1위와 2위를 지금 차지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통합 랭킹이라는 게 있죠. 남자 기사, 여자 기사 합쳐서. 통합 랭킹이 이제 100위 안에
최정 선수는 이제 좀 됐죠, 들어온 지. 근데 사실 오유진 선수는 얼마 안 됐어요, 백위 안에 들어온 지가. 근데 이 백위권 안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이건 좀 인정을 받습니다. 예. 특히 여자 기사로서는 거의 예전에는 사실 뭐 누이나이웨이 정도만 가능했지 사실 거의 힘들다라고 봤었는데 네. 뭐 최정 선수는 지금 뭐 랭킹이 50위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지금은 인원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네.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자 기사들 중에서 이 두 명의 기사가 확실히 이제 좀 뛰어난 거죠. 이거는 랭킹만 놓고 봤을 때도요. 그 두 기사가 보면 올해 뭐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남자 기사들과의 성적을 보면은 최정 선수가 올해 11승 9패예요. 남자 기사 20판을 두어서요. 5할이 넘네요. 네. 여자 오유진 선수는 더 많이 두었어요. 29판을 두어서 15승 14패. 역시나. 뭐, 네, 5할이 살짝 넘는 성적이죠. 네. 여자 기사들한테는 정말 무시무시한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최정 선수가 47승 7패. 네, 오유진 선수는 약간 승은 부족합니다만은 33승 8패. 이 진 선수들을 보면은 최정 선수는 위지잉 선수에게 세 판을 지고요. 네. 그리고 김채영 선수에게 그 5천원 배에서 두 번을 졌죠. 그거를 제외하면은 딱 두 번 진 거예요. 그 외의 기사들에게는. 반면에 오유진 선수는 루이나이웨이 선수에게 세 번을 졌어요, 올해. 세 번을 지고, 그리고 위지잉 선수에게 한 번. 그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 기사에게 4패를 당한 건데. 이 국내 기사들을, 이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를 이긴 국내 기사를 보면, 김채영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정화 선수. 그러니까 랭킹 지금 3위와 5위인데, 이런 그 랭킹 5위 안에 든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한 번도 이제 진 적이 없는 거죠.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는. 그만큼 기량이 많이 올라왔고요. 오유진 프로는 이번에 퓨처스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로 어제 대국이 있었는데 어제 뭐 거의 11시, 밤 11시 정도 다 돼서 바둑이 끝이 났죠. 4시간 넘게 바둑을 뒀어요. 그렇습니다. 또 결과가 아쉽게 패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전투에서 괜찮은 형태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한 거였거든요. 사실 오유진 선수가 이번에 퓨처스 리그에서 6승 2패의 성적이었었는데 최근에 4연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6승 6패가 됐는데 사실 뭐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네. 사실 예전으로 놓고 보면은 퓨처스 리그에서 여자 선수가 올라간 것도 거의 없었지만은 올라가서 이렇게 50% 이상 승률을 낸다. 상상을 하기 힘들었던 성적인데 사실 선발전 뚫기도 어렵죠. 그렇죠. 이 퓨처스 리그에 드는 남자 선수들은 뭐 대부분 한 7, 80위 안에 있는 랭킹이 안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준 선수가 이번에 본선 올라갔어도 몇 판 이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 정말 많은 기사들이 깜짝 놀랐죠. 네. 이미 라운드가 두 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유진 선수가 속한 정관장 황진단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남자 기사와 여자 기사의 차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입니다. 21기 우승자, 22기 우승자의 대결입니다. 가림배 프로 여자 국수전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 잠시 뒤에 함께하시죠. 23번째 하림배 프로 여자 국수전입니다. 결승에 현재 이스라 오단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번기 승부를 펼치는 대결, 오늘 결과에 따라 나타날 텐데요. 초반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각 시간은 오유진 선수가 더 사용을 했습니다.
손이 갔는데 좌변과 하변의 중간일까요? 네. 역시 이제 그냥 여기 가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요. 이제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죠. 네. 이게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진 선수의 주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흑은 좌변보다는 하변을 가고 싶어요. 뭔가 반발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아니라면은 바로 싸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소연 캐스터가 좋아하는 끈기. 네. 한번 끊어가기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끊어져요. 뭔가 끊는 수가 그러니까 이게 단수를 쳤을 경우에 백이 받아주면 좋은데 지금 네. 이제 당연히 옆으로 받았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고요. 그거 외에는 끊는 수가 당장은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두고 네, 거의 안 돼. 뭐 이렇게 이어서 끊어가는 거? 이거는 근데 다 악수죠. 네. 뭐 젖히더라도 계속 두는 것마다 다 백은 크게 악수가 됩니다. 이런 수는 좀 둘 수가 없고요. 당장은 어렵겠고요. 네. 오늘 바둑이 뭐 초반에 싸우는 형태거나 신형 뭐 이런 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바둑이 5대5라고 하네요. AI도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팽팽하다는 얘기인데요. 되게 균형이 잘 맞는 바둑일까요? 저는 사실 저보고 잡으라 그러면 흑을 잡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 초반에 날일자. 네, 이건 아무리 봐도 흑이 잘 된 모습으로 보여서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 흑을 잡을 것 같은데 네. 뭐 차이는 아마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가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네, 지금 간혹 바둑 팬들이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가 저렇게 장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흑이 뭐 일단 받는 수는 제가 보기엔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이거 뭔가 또 얘기 나오지만 기세에 너무 눌린 수예요. 네. 흑은 이제 반발인데 그냥 끊어가는 거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뭔가 약간이라도 좀 위협을 좀 가하는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으로 하면 연결을 하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다시 이때는 이제 못 이기는 척 받는 거죠. 네. 약간 이제 체면을 살린 수가 되니까 여기가 흑이 돌이 어디가 더 나은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연결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변을 두는 게 아니라 좌변을 받아주는군요. 네, 여기까지 백이 지켜지면은 이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그냥 손을 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둔다면 지금은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여기를 뭔가 뭐 날일자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눌러가는 수가 이제 백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두었을 때 흑이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확실한 건 일단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손이 올라왔고요. 선택은 하변이네요. 한 칸 더 가네요. 네. 최대한 벌린 것 같아요. 들어와라.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 도발인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두어도 이게 다 집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아예 이렇게 두어서 백이 뭐 요 정도 뛰어들면은 뭐 이렇게 두어서 요 정도 지키든가 아니면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역시 준비된 수가 이제 이거거든요. 네. 우진 선수가 이 두 칸을 뛸 때부터 이 날일자를 두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흑이 좀 받기가 왜 어렵냐면 그냥 한 칸을 뛰자니 일단 나와서 이걸 끊어가게 되면 한 점을 잡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끊어지면 이쪽 네 점이 잡히니까. 네, 지금도 좀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전은 한 칸으로 받아뒀고요.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 설마 이걸 이렇게 해서 버티나요? 뭐 축이 안 되니까요. 또는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은 그냥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따내고 여기가 물론 내점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뭐또 이런 데서 활용을 하게 되면 흑이 또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뭐 버리는 게꼭 그게 흑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날일자 행만을 정말 붙이고 젖히던가 해서 끊어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생각조차 안 하는 걸까요? 이거 붙여서요. 네. 이렇게 하고 막을 때 이렇게 꼭 젖혀서 붙여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 가야겠죠. 끊으려면 여기서 아뭐 이렇게 여기서 흑이 행마가 좀 괴롭죠. 뭐, 그 다음에 아 이런 넘어가면, 식으로요. 네. 네. 아 일단 끊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단서 쳐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축이니까. 그럴까요? 아, 네, 축이에요? 네. 그렇죠. 쳐놓고 이렇게 날일자 두고 둬야 되는데, 근데 끊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끊는 데에만 성공하고 네, 왜? 너무 악수를 많이 뒀죠. 이제 백이 뭐 중앙으로 날일자를 둔다거나 하게 되면, 네. 아, 이런 교환들이 다 악수인 네. 그리고 거예요? 지금 흑이 넘어가는 자세가 네. 이게 지금 한 칸이 아니고 날일자이기 때문에 여기 또 계속 백이 눌러가게 되면은 괴롭잖아요. 이런 데 눌러가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사실 끊어가는 거는 흑이 좋은 작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네, 네. 말씀하시죠. 나중에는 그 좌하 부근을 처리할 때 아까 교환들이 악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편이 좋은 걸까요? 여기는 근데 거의 나중에도 이렇게 붙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호치면 이제는 백이 버리겠죠, 한 점을 가볍게. 네. 나중에 뭐 거의 뭐 단수를 치거나 또는 뭐 이쪽 두 칸으로 와서 그냥 이런 정도 지켜두는 정도로 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미난 수가 등장합니다. 방금 어떤 얘기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요럴 때는 이렇게 좀한 번씩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얼마 전에 네. 그 추석 연휴 때또 우리 부군과 함께 또그 명 방송 명해설을 하셨잖아요. 제 주변에서 반응을 들었는데 네. 듣기로는 그 원조 부부 방송을 하는 박정상 김연보다 네. 더 낫다, 네, 더 신선하다 뭐 이런 평가를 제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어떠셔? 전문가시니까. 아 저는 해설 네 입문자가 좀 해설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때 그 열심히 막 이동하느라고 방송을 다 바쁘셨죠?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얘기로만 들었는데 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원성진 구단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많이 하진 않았죠. 그렇죠. 거의 네. 이제 안 하는데, 이번에 했을 때, 작년 하세베 설때 한번 인사드리고, 추석 연휴에 한번더 인사를 드렸던 건데요. 긴장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근데 방송이 다 끝난 직후에 정말 손을 꼽을 정도로 코를 고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날 좀 몸살이 난것 같다는 등. 네. 예. 아무튼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좀 자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나중에 제 앞으로도 방송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평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볼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원성진 구단에게 물어봐야 될것 아,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바도로 네. 돌아가야 될것이 같은데. 붙인 수의 의미가 뭘까요? 네. 중앙을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어차피 흑의 형태가 이제 네. 약간 눌러졌잖아요. 날일자를 한번 씌워놨기 때문에 계속 받아도 어딘가를 받아주면은 이쪽을 젖혀서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서 밀어버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중앙에 좀 두터움을 쌓겠다는 얘기예요. 이 형태는 또 백이 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수는 사실 최정 구단이 사실 아주 즐겨두는 수인데 오늘 오준 선수가 이 수를 이런 바둑을 두게 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을 만들어 갈때 우상 쪽에 머리를 내미는 것 또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변에도 뒷맛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운영이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뭐 중앙에 백이 뭐 집을 짓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늘게 되면은 이거 젖혔을 때 흙이 참 박기가 약간 애매해요. 한칸 뜨면 역시 여기는 계속해서 나와서 끊는 게좀 남아 있어서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끊어지면은 이렇게 잡힌다고 보게 되면
이게 뭔가 백이 좀 득받죠. 여기를 눌러놓은 수가. 이쪽은 흑이 아무리 이렇게 계속,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투텀이 쌓여봤자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지금 백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튼튼하죠. 그러니까 흑 이렇게 되면은 늘면 늘수 이게 다 백이 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흑의 형태를 좀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중앙에 막아서 여기를 집을 짓겠다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또 두터워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 뛰어드는 게 상당히 강력해지죠. 뭐 어디로 뛰어들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딘가 뛰어들었을 때 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되게 좀 활용이 됩니다. 아, 벽이 생기면 정말 들어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흑도 중앙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칠까요? 근데 지금 일단 이 자리는 너무 아파서요. 여기를 백이 다음에 막아버리게 되면 네. 흑이 거의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뭐 날을 짜만 씌워도 이제는 말 그대로 이게 다 집이 돼버리니까 흑은 여기는 늘어야 될것 같고요. 느는 게 아니면 젖히는 건데, 젖히면 이제 역시 백이 끊어가서 네. 예, 이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단 이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파서 이었을 때또 여기를 또 받아야 되는 흙이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늘것 같아요. 늘고 백도 여기를 젖힐 때, 근데 이때 흙이 좀 받기가 상당히 애매하네요. 기분이 나쁘네요, 형태가. 이거는 일단 백기 또 2단을 쳤을 때도 역시 계속 받기가 좀 애매하죠. 네.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붙인 수는 상당히 좋은 수 같은데요. 네, 흑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면 그 좌변에 아까 끊는 거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젖힐 때 차렷해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역시 이것도 붙이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되는 형태잖아요. 예. 좀 많이 눌렸죠? 네. 예, 몇집안 되죠?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밀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15집밖에 안 나요, 흑집이. 뭐, 백이 뭐, 당장 이런 걸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느낌에 이렇게 받아주고 싶지는 않아요, 예. 뭔가 이런 데도 끊어서 싸워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백도 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쪽 그흑 다섯 점이 연결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네. 싸움이 좀 흑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우진 선수와 최정 선수가 총 14번의 바둑을 두었잖아요. 근데 모든 기보가 다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기보 있는 것만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016년도에 여자국수전에서 이겼을 때, 우진 네. 선수가. 그때를 제외하고는 오늘이 가장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우진 선수 입장 기준으로. 지금 초반을 봤을 네, 때요. 그렇습니다. 늘 항상 중반 들어갈 때 이미 좀 바둑이 불리해져 있었고, 네. 또 바둑이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계속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바둑에서는 우진 선수가 좀 힘겨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대국은 그야말로 우진 선수가 좋아하는, 네. 그런 스타일의 바둑이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 뭐 중반 시작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서로 집 모양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일단 보면은요, 일단 집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일단 15집 정도 되고요. 여기도 결국 100이 이제 받고 뭐 이런 정도 진행이니까 10집이 조금 넘죠? 합치면 한 28 정도 될것 같고 이 형태가 참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어디까지 봐줘야 될까요? 네 일단 25집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쉬운 새집. 28이었죠 여기가 15집 13집 정도니까, 28에 여기가 25이니까, 그쵸. 쉬운 3집. 맞네요. 예. 아, 예, 계산이 안 됩니다. 더하기가 안 되네요. 100집이 그런데, 네. 보면은 여기도 뭐 집만 보면 15집 정도인 것 같고요. 여기도
일단 열집이죠. 25. 이쪽이 사실 맛이 좀 있는데 네. 뭐 흙도 열부니까 열집이라고 해도 35집인가요? 확정가로만 보면은 좀 네. 차이가 나요. 확실히 집은 최성 선수가 많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흙이 좀 편하네요, 바둑이. 확 집이 생각보다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네. 10집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래프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백이 뭔가 그 흔히 말하는 두터움인데 두터움이라는 게 이제 여기죠, 이쪽. 여기가 사실 15집밖에 보질 않았기 때문에 15집이라고 하면 거의 100이 이 정도 선에서 예, 이 정도 선만 집을 본 거거든요. 네. 뭔가 이제 흙보다는 좀 불어날 순 있는데 오지 선수 이제 그 두터움으로 좀그그 확정과 차이를 이제 좁혀 가야겠죠. 일로 젖혀갔습니다. 백이 거기도 끊습니까? 준비한 쪽은 백쪽이었군요. 일단 잡히지는 않아요. 어딘가 단수 쳐서 잡으려고 해도 여기로 두면 일로 나가고요. 이쪽으로 둬도 역시 이렇게 나갔을 때 양단수가 돼서 잡히지 않죠. 네. 그러면은 잡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가 한쪽을 늘어서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냥 느는 거는 백도 이렇게 늘어서 이 자세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끊는 자세가, 끊는 모양이 백이 좋아요. 중앙 끊어져 있는 형태, 여기가 또 연결도 안돼 있어요. 근데 네. 붙여가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빠서 또 받아야 되는 형태라 뭔가 흑 입장에서는 그냥 느는 것보다는 뭐 단수를 치고 잡지 못하더라도 이러고 뭐 는다거나 해서 뭐 살려주더라도 중앙 쪽으로 두어 가고 싶거든요. 뭐 아니면 여기를 단수 치고 넣을 때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잡으면 뭐 계속 민다거나 해서 어차피 여기 밑에가 다 집이 된다고 해도 아까 15집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이 깨지더라도 네. 뭐 중앙 쪽이 흙이 두터워진다면은 이런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뭐 좌하도 연결이 됐으니까요. 네. 해설 듣고 나니까 얼른 단수 쳐서 진행시키고 네. 싶네요. 또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자면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네. 그냥 이렇게 막는 것도 지금 가능해 보이거든요. 아까와의 차이가 있다면요? 이건 이제 둘다좀 차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집도 예, 챙기면서 예, 중앙도 좀 이렇게 하나 단수 쳤으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흙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백이 이걸 느는 수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흙도 이제 끊어가잖아요. 네. 자체로는 안 되는데 여기가 근데 이거는 흙이 안 되겠네요. 이쪽을 끊어가더라도 잡을 때 이렇게 끊어가기에는 수가 나죠. 예, 이쪽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오진 선수가 끊어간 거는 네, 좋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확정가는 한 15집 정도 흙이 이겨 있기 때문에 네. 백은 이제 지금부터 야금야금 추격을 해야 돼요. 뭐한 번에 15집을 좁히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조금씩 하면 되거든요. 백이 지금 좀 기분 좋고 흙이 약간 엷은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최대한 이제 오진 선수는 득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돌이 맞붙는 형태는 좌변인데요. 최정 구단이 시간을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게 참 우진 최정 선수가 1년 만에 이제 만나는 또 4강전에서 만나는 대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대국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해설하는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데요. 예, 반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수준이 정말 높고 이두 기사가 이렇게 성적을 내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자 리그에 올해 제가 감독을 맡으면서 이두 선수를 상대 적의 입장에서 이제 그 바둑을 많이 봤었는데 뭐 그때도 참 대단히 잘 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막상 둘이 붙여놓으니까 이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바로 어제였잖아요. 어제는 우리 한국 랭킹 1, 2위 박정환, 신진서 대국이 아, 있었고, 그렇죠. 오늘은 또 한국 여자 랭킹 1, 2위 최정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 이어지는데요. 일단 뭐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천무배였나요, 대회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그 1, 2이지만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 1, 2, 그 박정환 신인서가 붙었는데 약간은 좀 친선대국 같다는 느낌을 네. 받아가지고, 약간 룰이 좀 저는 그거는 약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국자들은 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네. 같은데요.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그 상대 저쪽 반대쪽 1, 2랑 두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쪽이 중국의 천야호의 장웨이진가요? 그렇게 대진이 붙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천야호의 선수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겨가지고 상대 저쪽은 천야호의가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대결이 중요한 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쪽이 또 장웨이진가 이겼어요 바둑을. 그래가지고 박정환 구단 입장으로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박정환 구단이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기사가 아마 천야호의 구단일 거예요. 예. 중국의 커제 구단도 아니에요. 천야호의 구단이 가장 힘든데 상대전적에서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본인이 실제로 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둬서 아마 이겼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또 천야호의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재미를 노린 걸까요? 주최 측에서. 네. 어제 무대보다는 오늘은 또 바로 탈락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녹다운 그 토너먼트이기 때문에요. 또 최정 구단이 10월 1일에 진행되는 삼성화재배 16강도 준비 중이거든요. 저 지금 최정 선수는 큰 승부가 지금 줄줄이 이어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칼을 빼들은 쪽은 백쪽 오유진 선수 쪽이었습니다. 붙이고 젖히자 끊었어요. 최정 선수도 지금 여기서 장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좀 쉽게 지금 이제 뭐 흑의 다음 수가 마땅한 수가 이제 떠오르지가 않는 건데요. 일단 느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약간 좀 모양이 좀 느슨하죠, 흑의 형태가. 그렇다고 이쪽으로 느는 것은 일로 느는 거는 백이 또 이쪽을 늘었을 때 여기가 연결이 잘안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쌍리의 부분 다 막아버리면 이거는 난리 나죠? 여기 백이 이쪽 단수 치는 게다 선수기 때문에 이쪽이 그냥 그대로 잡힙니다. 저는 아까 그 보여주신 단수 치고, 중앙 단수 치고, 있는 수. 이렇게요. 네,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눈 여기서도 이제 좀또 생각해야 될게 그냥 잡으면은 뭐 그냥 흙도 둘수 있을 것 같은데 백 입장에서 이제 이쪽을 만약에 찌르고요. 뭐 여길 먼저 끊는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한 점을 따내고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다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나요? 물론 이러고 뭐 그냥 중앙을 다시 밀어간다거나 해서 이것도 사실 백이 관통은 하긴 했지만 뭐 흙이 뭐 잡히거나 집으로 손해 본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받아야 지킬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쪽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지킨다고 해도 기분상은 백이 굉장히 잘 됐는데 뭐 생각보다 또 백이 그렇게
이렇게 당장 집으로 득을 본건 아니어서. 뭐 AI의 재일감을 물어볼까요? 이 타임에 네. 이러라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물어보죠. 비슷한데 좀 다르네요. 단수를 치고, 여기를 단수 치고, 이걸 틀어 막고, 역시 백은 늘죠? 네. 그리고 그냥 이쪽 이으라고 하네요. 있고, 잡고, 미는. 네, 이런 창구도입니다. 뭐, AI는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는 제가 네. 보기에는 일단 의미 없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창구들 보여주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흙은 이쪽을 받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네요. 여기를 단수 치고, 먼저 치고, 네, 이렇게. 네. 혹시 그냥 있는 거는 아까 같이 반발이 좀 걱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중앙을 잇고, 이렇게 미는 요 그림입니다. 네. 집은 좀 깨졌죠? 흙의 집은 좀 깨졌고, 대신에 중앙은 흙이 좀 두터워졌고, 선수는 백이 잡는. 그냥 서로 간에 무난한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진행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 좌변 정리 이후에 좀 우화 들어가서 싸우는 것까지 봤었는데 다시 또 흙이 중앙을 가져오면 백 쪽에서 부담스러울 수 네. 있겠어요. 여기 결국 나중에 이제 이쪽 그 우하부터 하변까지의 흙 모양이 얼마나 집이 됐는지를 좀 보시면 이제 이바둑의 그 우열을 좀 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그냥 다 집이 되면 제가 보기엔 백이 이기기 힘들고요. 뭔가 네. 어쨌든 깨긴 깨러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이쪽이 얼마나 서로 간의 모양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그냥 아주 알기 쉽게 그냥 이렇게 눌러져서 집이 되면은 몇 집이 될까요? 뭐 그냥 거의 제가 보면 이렇게 될 일은 없지만 이 네. 정도로 만약 집이 된다면 꽤 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서른 집, 네, 서른한 집? 뭐이 정도 나네요, 집이. 아까보다 다섯 집밖에 안 내는 건가요?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해보려고. 네. 네, 그 정도 집이네요. 넘어가도. 그렇다면 25집은 제가 좀 과하게 봐줬네요. 아, 네, 그렇게 25집은 되는 조금 약할 것 건가요? 같습니다. 네, 100이 이제 뛰어드는 것 등이 있으니까. 네.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다 넘어가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보통 아마추어 중급자분들은 이런 집들이 너무 커 보여서 막다 뛰어들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최정 선수 여기서 가장 길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네. 바둑에서. 예전에 수기로 기록했을 때, 네. 이 수순 적구 기록했을 때, 선수들이 이한수 얼마나 장고했냐까지 기록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진행된 수들 중에서 가장 장고를 한한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 시간이 좀 역전이 됐어요. 네. 최정 선수가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이소영 캐스터도 예전에 기록을 그런 기록을 하신 적 있나요? 그런 그 요즘에는 아예 안 하나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연구생 때 그리고 입단 초기에 이제 보통 기록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에 저는 그 시간 흙 두면 게시자들에게 타이머가 있어요. 그 육상 네. 선수들 시간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를 항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딱 누르고, 예, 항상 계속 체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스톱워치로. 예, 시간을 이렇게 옆에서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왜 그걸 많이 썼냐면, 예전에는 모든 기전들이 신문 기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 그 기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전하시는 관전 필자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글을 쓰죠. 네. 뭐 여기서 몇 분을 썼고 이런 걸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국 현장에 모두 다 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록을 남기는 거죠. 승부의 호흡을 더 느껴볼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기록하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최종 구단이 글쎄요, 몇 분을 사용했을까요?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그 다음에 또 수가 느는 수거든요. 느낌상은 한 20분 정도 이상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좀 20분 생각하고 지금 목을 한 바퀴 돌리는 모습인데 소리도 들리네요. 시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이게 이제 다 일본에서 사실은 이제 먼저 된 건데요. 네. 일본은 지금도 아마 기록을 손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기성 명인전, 기성전, 본인방전 이게 3대 기전이잖아요. 이게 이틀 거리 바둑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케미야 구단이 네. 한 수에 2시간 50몇 분을 쓴 게 좀 기억이 나요. 네, 한 수에. 한 수예요. 네, 그것도 아주 초반이었어요. 30수도 두기 전에. 네. 30수도 두기 전에요. 네. 그게 그 아마 그 당시엔 각자 제한 시간이 아마 8시간 뭐 이렇게 두어지기 때문에 네. 시간은 많아요. 네. 그래도 2시간 뭐 50몇 분이면 엄청 쓴 거죠. 네. 그때는 뭐 모든 수들이 이제 몇 분을 썼는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뭐 제일 유명한 기사는 역시 조치훈 구단. 네. 네. 조치훈 구단은 보통 100수에서 150수 두기 전에 이미 마지막 출기. 그러니까 보통 8시간을 그냥 150수 두면은 다 쓰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선수들이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정 구단도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한 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인터뷰 때 꼭 물어보고 싶죠. 네. 만약에 오늘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요거는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장면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한 것인지. 정말 뭐 긴 장구 끝에 일단 늘었고요. 근데 100은 일단 여기를 늘겠죠. 지금은 이쪽으로 넣는 거는 흙이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주 느슨한 수죠. 그래서 당연히 화점 쪽으로 늘어야 되고요. 이때가 사실 흙이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궁금해요. 네. 아마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를. 네. 넘어가는 수는 일단 그거밖에 없어요. 그 백이 지금 뭐 당장 막 우격다짐으로 네. 끊는 거는 봐도 끝나죠. 회돌이 축이 돼버리니까 단수 하나 교환해두면 차단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돼도 회돌이 축은 안 되지만은 네. 그냥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를 잡을 수가 없죠. 네, 다시 허리가 끊기기 때문에 네. 일단 자체로는 연결은 됐어요. 중앙을 틀어 막기보다는 일단은 연결 쪽으로 기다리겠다. 그동안과는 다른 최정 구단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네. 막상 또 붙여서 넘어가니까 백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수가 있는 건 아니네요. 수가. 그래도 AI의 스코어는 좀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 몸싸움이 벌어지는 시점인데요. 가볍게 정리를 시키면서 AI 스코어 5대5로 그려집니다.